연미가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을지 걱정되는데요. 학교에서는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엄마 닮아서 예체능도 매력고 세상에 아주 상장을 아주 쓸어 모았네. 잘해야 열중. 게다가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아 학교 부회장까지 됐답니다. 연미야, 학교에서는 그렇게 잘 지내면서 집에서는 엄마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응? 도무지 알 수 없는 사춘기 소녀. 저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연미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율리아 씨도 열심히 일하러 가고 있습니다. 애들 위해서 하죠. 열심히 하니까 일 있고 일 있으면 우리 애들한테 다 사줄 수 있고 그 모습만 보면은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좋습니다. 예. 율리아 씨는 파주에 있는 캠핑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둘 키우는 슈퍼맘의 청소 내공이 어디 가겠습니까? 일도 완벽하게 하십니다. 율리아 씨 기분 좋으시겠네요. 하지만 아직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던 도중 의문의 물체를 발견한 율리아 씨. 뚜껑을 열자 창고 안에 진동하는 이 지독한 냄새. 이게 뭡니까? 고추장? 된장? 쌈장? 이모, 같이 확인 좀 할 게 있어. 난 한국 사람이니까 할 수가 있어야죠. 예. 아니 도대체 안에 든 게 뭐래요? 젓갈이다, 젓갈. 젓갈이다, 젓갈. 아하! 젓갈이군요. 진짜 괴물이 나올 것 같아. 한국 생활 13년 차인 율리아지만 젓갈 냄새는 익숙해지기 어렵습니다. 예. 종종 캠핑장을 찾는 가족 손님을 보면 율리아 씨는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왔으면 좋은데. 오래돼가지고 가족끼리 가는 게 어디 놀러 가는 게. 그럴 때마다 멀리서 일하는 남편 생각이 납니다. 미안하죠. 네. 러시아에 있는 뭐 부모님은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뭐 그쪽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이제 저만 바라보고서 올라와서 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주말 부부가 돼서 뭐 토요일이나 돼야 집에 가서 잠깐 얼굴 보고 또 애들은 뭐 애들대로 또 잠깐 뭐 얼굴 보고 올라오니까 아빠가 없고 이제 아빠가 딱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뭐 힘드는 거 있으면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딱 혼자서 알아서 이제. 드디어 찾아온 주말. 남편이 일주일 만에 집에 오는 날이죠. 남편 인호 씨도 사춘기 딸 때문에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연미랑 어렸을 때는 되게 잘 지내고 얘기도 잘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부터는 혼자서 방 문을 닫고서 혼자서 들어가서 자겠다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한참을 생각해봤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우리 와이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시기가 왔다. 네. 자, 오늘은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비밀번호 잊어버렸어? 아니. 반갑습니다. 먼저 어머님께 안무 인사를 하고요. 식단하셨어요? 별일 없었죠? 진수, 뭐 했어? 어? 진수. 뭐지? 나 안 갔지. 진수는 아빠가 와서 아주 신났습니다. 같이 탔어, 이거? 어? 딸, 아빠 잠깐 들어와도 될까? 조심스럽게 딸 방에 응? 들어간 인우 씨. 어디 갔어? 쟤 또 졸로 나간 거 아니야? 그런데 연미가 딸 없어요. 어디 갔죠? 연미야.
얘 또 이리로 나갔지 뭐. 아니야. 어디 갔어? 여미야. 여미. 어디 있습니까? 야. 할머니 방에 갔냐? 여미야 나와. 야, 너 대단하다. 방문 뒤에 있었습니다. 연미야 깜짝 놀랬잖아. 세상에 아빠가 와서 그런지 웬일로 연미가 장난을 치네요. 네. 눈 한번 보자. 연미야 일주일 만에 온 아빠인데 얼굴 좀 많이 보여줘라. 응? 얼마큼 많이 남았어? 5개밖에 남았어. 5개? 금지라 보여. 주말만큼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는 남편. 금지라. 남편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니 아내도 마음이 아주 편해집니다. 율리아 씨가 늦은 저녁을 준비하는 사이. 연미야, 너 또 뭐하니? 샀어? 얼마인데? 뭐가 5,000원이라는 건가요? 뭐? 렌즈. 야! 엄마도 엄마 끼지 말라고 했지? 분노가 폭발한 율리아 씨. 대체 무슨 일이? 문 열어. 오늘은 좀 조용히 넘어가라 했더니 집안 분위기는 이미 폭풍전야. 문 열어. 단장 지금. 열었잖아. 끼지 말라고 했지? 끼지 말라고 했지? 아니 도대체 율리아 씨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사건은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근 외모에 관심이 많아진 이현미 양과 친구들은 눈을 예뻐 보이게 한다는 서클렌즈의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이것이 렌즈 사건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현미 양은 곧바로 엄마의 허락을 구하기로 결심, 실행에 옮기는데요. 엄마, 나 시력 있는 렌즈 끼면 안 되지. 뭐? 시력 있는 렌즈 되게 많다. 조용해서. 안 돼. 니들 예쁘고만 생각하고 자기 건강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렌즈는 색깔이 없는 거잖아. 색깔이 없는 게도 이거 눈에 좋다 폈다는 하는 게도 좋지 않다고. 엄마의 강한 반대로 이현미 형은 포기하는 듯 했습니다만. 야. 세상. 야. 누구세요? 오늘 기어코 엄마가 하지 말라던 어? 렌즈를 끼다가 걸려버렸습니다. 집에 없었어. 엄마 진짜 하지 말라고 했지? 해소 안 했어? 내놔. 내놔. 나와. 엄마가 알아서 버리는 거나. 빨리. 내가 이따가 줄게. 아니 지금 줘. 아 이따가 준다고. 빨리 줘. 이따가. 지금 줘. 싫어. 이거지? 응? 가져간다. 결국 렌즈는 엄마가 압수하는 걸로 상황 종료. 하지 말라고 했지 엄마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할 때 제일 싫어. 다시 시작된 모녀의 전쟁으로 냉랭해진 집안 분위기. 엄마는 늘 딸 걱정뿐인데 연미는 그저 예뻐 보이는 게 좋았던 거지요. 귀엽고 샀네요. 네, 그렇죠. 그냥 아니고 뭐 제일 싼 거 5,000원짜리 사고 하는 건데. 아빠한테 나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주위에서도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엄마한테 얘기했다고 그래. 더 이상 눈에 집어넣지 말라고 얘기했어. 그럼 너 가서 보여주려고 뭐 보여줘. 집어넣고 싶지 안 집어넣고 싶냐? 근데 또 남편은 자신이 없는 동안 아내가 이런 일을 매일 겪는다 생각하니 안쓰럽고 또 미안해집니다. 내가 없는 빈자리를 저희 와이프가 대신 메꿔서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좀 가서 내가 옆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